맛있다 이렇게 사고 날 뻔한 거예요. 지금 저 차가 잘못 간 거예요. 여기서 지금 트럭이 먼저 나와버렸죠. 그냥 이 차가 우회전할 거라 생각하고 돌고 제가 이렇게 가려다가 다시 꺾었죠 왼쪽. 이럴 때 사고 나는 거예요. 판단 잘못하죠. 그래서 운전은 판단이 정말 중요해요. 아니 그리고 저희 차에 비해 도로가 너무 좁아요. 지금 여기 나오는 우리나라는 그래? 이렇게 차 두 개가 여기 나오죠. 좋았어. 나 답답하니까 아까 이 차 엑셀밟고 이 차가 아까 사는 친구 킨 거예요. 근데 저게 사고 나면 근데 빨리 가지도 못해. 그래? 뭐 저렇게 위험하게 저 차 오는데 저기 어휴 진짜 저건 진짜 아니지. 아 진짜 왜 그러시나. 그래? 뭐 저렇게 위험하게 저 차 오는데 저기 어휴 진짜 저건 진짜 아니지. 아 진짜 왜 그러시나. 좀 느긋하게 가면 되지. 이 차가 늦게 간다고 저거는 위험하지. 좋아서 차가 없어질 수준이라든가 속도도 빨리 못 내는데. 저래서 저기 있잖아요, 초보 때 이런 길을 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초보 때 본인도 저렇게 운전할 거 아니야. 방금 차로 저렇게 트럭이 느리 추월을 하잖아. 근데 맞은편이 차가 와. 그럼 본인이 살려고 옆을 꺾어버려. 나를 쳐버리는 거야.